간혹 희귀 보드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아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여기 컬렉터 보드를 좀 한 번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칼스베드의 인더스트리얼 에어리어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원래 가보고 싶었던 샵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저쪽에 있는 보드소스라는 곳입니다. 중고보드를 거래하는 곳이고요. 근데 옆에 우리 장현이 형이 가고 싶었던 샵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은 모던 비치 서플라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캘리포니아 서프컬처 탐방하기, 그래서 서프샵 편, 서프샵 방문기입니다. 시리넬슨 보드들. 정말 보드가 다양하네. 요즘에는 약간 이런 파스텔 색감이 좀 유행인가 봅니다. 웨인리치 보드가 있네. 웨인리치는 데본하우드가 요즘 밀고 있는 보드고요. 채널 아일랜드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보드입니다. 고틱 돌핀스. 크라임에서 나온. 약간 바비 브랜드 같은데. 설명 좀 해달라고. You guys should also check out the store two doors down too. Yes. The board source. It's really good. Lots of boards. So what's the concept about this shop? So this was built around all the brands that CJ Nelson is involved in. You know, the brands that he's created, as well as you know, his sponsors. So the Thunderbolt boards he does. Yeah. As well as we have some poly boards, polyester boards that are built here in the US. The Crime soft tops. And then Dark Seas as a sponsor, and Madsen. Yeah. So CJ has something to do with this shop, like ownership. Yeah, he's the owner. He's the owner. Yeah. Okay. Yeah, he did all this. Oh, CJ Nelson이 인테리어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CJ Nelson의 서프샵입니다. CJ Nelson하고 관여가 돼 있고 CJ Nelson이 스폰서를 받고 하는 이런 제품들, 브랜드들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사이클 좀비도 있는 다크시즈 의류들이 좀 팔고 있고. 장현이 형이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다크시즈. 제가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 생각에는 사용하는 보드 같아요. 약간 렌터 데모 보드. 재밌는 샵입니다. 여기는 제 생각에는 뭐 CJ 넬슨이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뭐 판매를 위해서 해놓은 것 같지는 않고요. 느낌이 그냥 약간 전시 공간 같은 느낌입니다. 약간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자랑하기 위한 공간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지난주 토요일날 오픈을 했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요 샵보다 여기를 가보고 싶었어요. 보드소스라는 거. 너무 가까이 있어도 다행이다. 여기에 보드들이 많은데 간혹 희귀 보드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Hi. Can I do this? Yeah, thank you. How many boards do you guys normally keep? About 600? 600 boards. 700장의 보드를 보통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보드가 진짜 많이 있어요. 새 보드들도 팔고요. 중고 보드들도 있고. 400볼. 우리나라 너무 싸게 파는 건데, 그러면? 헤이든. 소프트보드도 팔고 있고. 뭐야, 보드들이 약간 좀 저렴한 새 보드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HS가 여기서 좀 많이 취급을 하네요. 위층이 아마도 세컨핸드 보드인 것 같습니다. 위층에 이제 여러 세컨핸드가 상태가 다양한데 그냥 우리가 탈만한 보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 형이 뭔가 집었다. 뭔가 흥미로운 디자인인가 보다. 뭐예요? 어느 브랜드야? 모르겠어요. 보드 브랜드가 처음 보는 거. 마버? 마버? 보드를 찾으면 됐다. 힘들겠다. 오. 라이트닝 볼트입니다. 이거 오리지널 라이트닝인 것 같은데? 네, 오리지널 라이트닝. 왜냐면 제가 가격을 보고 알았거든요. 얼마? 995불. 이런 보드들이 995불이면 짧은 게 미국에서 990이면 대땅 비싼 거죠. 여기 컬렉터 보드를 좀 한 번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위에는 새 것들은 브라더딜이라고 해서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는 약간 좀 컬렉터 보드들이 되게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보드들은 많이 없습니다. 150. 오, 건? 건. 오, 아마 뭐 이름 모를 프로가 사용을 했었을지도. 7.2짜리 건을 뭐 굳이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아마 이제 저기 있는 보드들은 이제 컬렉터 보드들이 판매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좀 약간 흥미로 보이는데? 캠벨 브라더스 전자 595불. 그나마 여기 이쪽 안쪽에 있는 보드들이 조금 가치가 있는 보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엘 튜더. 조엘 튜더 트윈. 어. 이런 거 좋네. 어. 오. 어, 어쩐지 가격이 좀 있는 거 보니까 조엘 튜더가 탔던 보드인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조엘 튜더 탔던 거겠지. 이거는 쉐이퍼는 다 차는데 이쁘다 이거는. 오. 야, 이거 얼마야? 750불. 아, 그치. 이런 보드들은 가격이 좀 있네. 아, 이거 레진 스틴거 하거든요. 이거를 595불이면 나쁘진 않아. 상태도 엄청 좋아. 약간 사이즈는 형 사이즈네. 6.1이면 부력도 제법 있을 텐데. 근데 보면 조엘 투더 모델이라고 만든 거 같아. 아니 그 거기 이름에 조엘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 써있진 않구나. 서핑 탈 거면 이런 데 와서 이거 사가지고 타다가. 아, 뭐 뭐라고 써있네요 보면. 여기에 서포즈 바이 조엘 튜더. 좀 가치 중이네. 근데 가격이 또 싸. 이런 거를 예전에 저희 막 서칭을 막 하러 다녔었거든요 이 동네. 그래서 뭐 산 것도 있기도 하고 이런 거 컬렉팅 하는 것도 되게 앞으로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점점 사람 손으로 만드는 보드가 되게 귀해지는 상황이라. 이 집에서는 이게 제일 지금 현재까지. Hi. The boards up there, they are not for sale, right? Yeah, that's it. Sometimes. Understand. Understand. 팔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기 위에 있는 이제 그 컬렉터 보드들을. 여기 보니까 스킵이 지금 두 개 있고, 파카마. 저기 보니까 라이트닝 볼트가 네 개 있고요. 아, 스킵 고든 앤 스미스. 그리고 타카야마 아마 예전에 직접 쉐이핑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캐스터. 아, 캐스터 부분도 저는 좀 구하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요. 타카야마, 스킵, 마크 리차드 오리지널 모델, 로버트 어거스트. 엔들리스 선발 나오는 부분이죠. 우선은 제가 웹사이트로 생각했을 때는 이 샵에서 약간 되게 좀 가치 있는 보드를 좀 판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다기 땡큐 가이즈.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새 보드 좀 저렴하게 팔고 중고보드 거래가 좀 있는 서프샵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에 숏보드 타시는 분들 캘리포니아에 오셨을 때 여기 한번 들려서 보드를 좀 구매를 하시고 타보시는 거 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CJ 넬슨이 운영하는 모던비치 서플라이와 보드소스 한 7,800장이 구비되어 있는 서프샵 한 둘러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점심 먹고 슬 북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